너무 하이톤이라서 앵앵앵앵앵 이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남자들이 들을 때 잔소리 같아. 찡찡된다. 그래서 잘 그래서 자꾸 잘리시는 차이거나 지겨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번에는 목소리에도 운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목소리로도 운을 좋게 할 수 있고 네.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 스피치 코칭 강사 과정도 했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타고난 목소리는 다 달라요. 다르지만 네. 어떤 분은 굉장히 있잖아 이렇게 네. 아주 특이하게 나이가 있는데 있잖아 이거밖에 안 되는 경우 있어.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내가 굉장히 하이톤이야. 네. 여자분인데 하이톤이야. 그러면 어때요? 앵앵앵앵 거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쁜 얘기하건 좋은 얘기하건 그러면은 한 템포를 내가 딱 쉬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요한 얘기할 때는 쉬었다가 배에 힘을 주고 말씀하시면 약간 내려가요. 반면에 완전히 저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웅얼웅얼 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려. 이전을 주고 예? 이쪽으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 벗고 보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를 들어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방해가 돼요. 왜냐 설득이 안 돼. 음색은 좋은 거야.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게 너무 낮다 보니 웅얼거리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면 허리를 펴고 내가 약간 하이로 얘기하는 것처럼 한 템포를 쉬고 중요한 달라 문장이 이만큼 길어. 네. 그럼 앞에를 약간 높여서라도 하면 이 문장 끝까지 가긴 힘들어도 강조가 돼요. 그래야 설득을 할 수 있어.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이 빨라. 네. 저도 이제 지금은 조금 방송이니까 네. 빠르게 하고 하지만 어쩔 땐 되게 또 느리고 왔다 갔다 해요. 맞아요. 네, 제가 조금 왔다 갔다 네. 하죠. 근데 이제 신도님들하고 얘기할 땐 거의 들어주고 이러지만 어쩔 땐 다다다다다다 나갈 때가 있고 이러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직업 특성상 네. 그럴 수가 있는데 말이 빠르신 중에서 발음이 정확한 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중요한 얘기를 할 땐 느리게 해야 돼요. 있잖아 내가 이랬는데 이랬으면 좋겠어. 낮춰서. 그러면 더 설득력이, 있어. 그리고 애인한테 이게 속상해. 네. 너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이랬을 때 나 이래서 이게 속상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오히려 천천히 말을 하면 말이 빠른 분들은 그게 더 잘 들려요. 상대방한테 중요한 얘기가. 그리고 내가 말이 빠른데 발음이 부정확하다 그러면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말 빠른데 내가 발음도 정확치 않아. 거기다가 하이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더 심해. 그러면 말 천천히 하셔야 돼. 그리고 목에 힘을 풀어야 돼요. 너무 하이톤이라서 앵앵앵앵앵 이러잖아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요. 남자들이 들을 때 잔소리 같아. 찡찡된다. 맞아. 그래서 자꾸 잘리시는 차이거나 지겨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끝마다 욕하는 사람들. 좋지 않아요. 그 욕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기가 들어요. 그렇죠. 내기가 듣고 그리고 내 입이 쓰레기통이에요. 왜냐면 나쁜 말을 뱉은 만큼 당연히 좋지 않은 건 맞아요. 그리고 왜 인터넷에도 막 나쁜 말만 쓰고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악에 받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 운 막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